봐봐요. 반대로 돌려야 돼. 우리가 와이드 샷이기 때문에 좀 필요하신 분들은 계시는데 바로 또 나가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아, 오늘 제 뮤직비디오 드라마 타이즈 촬영 현장이고요. 오늘 드라마 타이즈입니다. 말 그대로 결혼식 장면. 제가 오늘 축하해드리러 오는 그런 장면 먼저 찍고 첫 씬 시작하게 됐어요. 이번에 제목은 Sorry I'm Sorry라는 곡이고요. 그리고 타이틀 곡은 Sorry I'm Sorry인데 여자가 그 하는 미안하다 말을 듣기 싫다 이런 얘기를 제가 오히려 남자가 그런 얘기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좀 애전하고 좀 슬픈 내용 노래입니다. 네. 뭐 셋 다 같이 스토리가 다 셋이 따로 가는 거라서 예 아마도 정말 다른 내용의 주인공도 세 명일 겁니다. 저도 그 중에 한 명이고 기대해 주세요. 저 지금 앉으려고 생각하고 있었어. 그래서 들어와서 그렇게 앉자. 응. 아, 아니, 잘해보자고. 어떻게 해요? 잘 하면 되는 거지 뭐. 제가 오늘 선배님을 때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동하시죠. 저 처음 맞아봤네. 형님 씨 처음 맞은 거죠? 아니 근데 그 저기 뭐야? 네. 백지영 누나가 보고 싶네요. 엄마로 연애 네. 재밌다. 끝났어요 오늘. 형이랑 그 누나분은 더 찍으시고 저희 이제 여기서 촬영은 다 끝나고 이제 네, 마무리됐습니다. 하셨어요. 잘 나올 것 같아. 내 뮤직비디오에 총을 맞다니. 항상 선배들 뮤직비디오 보고 찍고 싶다고 얘기했었는데 조심조심. 네, 찍고 싶다 얘기했었는데 쉽지가 않았는데 찍게 되니까 좋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일 동안, 3일인가요? 거의 한 4일 정도 되는 스케줄 동안 거의 안 쉬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배우 선배들도 그렇고 많은 스태프분들이 고생해주신 그런 뮤직비디오 네, 드디어 완성이 됐습니다. 고생하셨고 사실 처음 찍는 거라 걱정 많이 하고 그리고 어떻게 찍어야 될지 고민 많이 하면서 되게 열심히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열심히 한 만큼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믿고 있고 그리고 요번엔 자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예, 목이 녀석 기대 많이 해주시고 DVD도 보면 깜짝 놀랄 겁니다. 드라마 타이즈의 멋진 뮤직비디오 많이 많이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저는 이제 집에 가야겠어요. 졸려요. 고생하셨습니다.